수행복을 갖춰 입고 향한 경당 앞에는 체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요. 경건한 몸가짐으로 임한 지도 스님과의 만남. 본격적인 템플스테이에 입문합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하고 있자니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데요.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함께할 체험객들의 자기소개 시간도 있었습니다. 각자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르지만 저마다 편안함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아니, 평소에 명상 같은 거 잘 안 해보잖아요. 근데 와,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 자, 같은 시각 경내에 앳된 얼굴의 체험객들도 보입니다. 세종시 내 중학생 40여 명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건데요. 둘 다 중3 신분인지라 지금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지금 적었어요.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날릴게요. 우리 학생들은 각자의 고민들을 담은 풍등을 하늘 높이 날려봅니다.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들은 조금씩 날아갈까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연등에 제 고민 썼는데 연등 날아가는 거 보니까 제 고민도 날아가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요. 멀리 까만 밤하늘에 점이 된 풍등처럼 친구들의 고민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0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 벌써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체험객들이 보이죠? 벌써요? 벌써 주무시려는 거예요? 네, 벌써 자야 돼요. 왜요? 내일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있거든요. 4시에 준비하려면 일찍 자야 돼요. 일상에서는 올빼미 스타일. 그런데 체험객 중 가장 막내인 초등학생 체험객들은 아직 잠이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잠이 잘 올 것 같아? 아니요. 어제도 잘 못 잤어요. 지금 잠 와? 아니요. 지금 잠이 안 나요. 왜? 지금 그냥 잠을 안 와요. 평소에 몇 시에 잤어? 평소에는 한 11시에서 12시. 근데 오늘은? 오늘도 그때쯤 잘 것 같아요. 일찍 자라고 아까 얘기해주셨네. 근데 잠이 안 와요. 내일 피곤할 텐데요. 글쎄요. 저렇게 장난도 치고요. 자, 다른 때 같으면 한참 깨어있을 시간이지만 저도 오늘만큼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얀 달이 두둥실 뜬 새벽. 고난 잠을 깨우는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 둘, 그 소리에 깨어나는 체험객들. 산사에서의 알람은 꽤나 정확하고 효과 만점입니다. 자,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요. 아침 기상이 힘든 저에게 이날 역시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친근감 있어 보이는데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4시에 어떻게 일어나지? 아침잠이 많아서 항상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좀 말끔하게 깼다고 해야 될까?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짧은 시간 잤는데도 굉장히 몸이 가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라면 한밤중이었겠지만 체험객 대부분이 새벽 예불에 참가했는데요. 어느 곳보다 하루가 일찍 시작되는 사찰에서는 어느 때보다 경건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향한 곳. 바로 아침 식사 시간인데요. 식사 시간에도 수행은 계속된다. 사찰에서의 식사 의식은 바로 공양이라고 하죠. 적당한 양을 담는 밥그릇이라는 뜻을 담긴 바로는 스님이 절에서 사용하는 밥그릇이에요. 양념을 최소화한 음식이 정갈하게 준비됩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각자 먹을 만큼 덜어 하나하나 반찬을 음미하며 먹어보는데요. 평소 먹던 식습관에서 잠시 탈피해 맛난 고기 반찬은 없지만 꼭꼭 씹어 먹어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15, 16, 보통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막 빨리 먹다 보니까 막
솔직히 막 살도 찌를 것 같았고 그러니까 막 시간에 막 쫓겨 그러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천천히